지난 한 주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시편 91편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의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의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네 옆에서 만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자, 오늘 시편 22편 말씀을 다 펴시겠습니다. 시편 22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엄청난 고난 그리고 수치 가운데서 아버지께 잠시 버림받으시면서도 자신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자기가 모든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실 그 은혜와 사랑을 그분이 그 고통 가운데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바라보셨다 하는 이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은 좀 긴 말씀이지만 제가 다 봉독해 올리겠는데 첫 번째 단어는 주님의 고통받는 장면이요. 두 번째 가서는 주님이 고통받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신 은혜, 놀라운 영원한 은혜에 대한 그 주님의 그러한 것들이 주님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고통과 수치를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치를 개의치 않았다 그랬어요. 개의치 않았다는 것이 있다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despise the shame, 그냥 뭐 그렇게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도 그걸 그냥 경멸할 정도로 개의하지 않았다. 그러시면서 왜 그 주님이 앞으로 이 세상을 위해서 이루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렇게 될 때 자신이 얼마나 기뻐할 건가 이것을 아시고 그 즐거움이 그 고난을 다 오버컴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시편 22편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의 그 기름부음을 통하여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정말 여러분이 깊이 알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나의 신음하는 말들을 멀리 하시나이까? 오 나의 하나님, 내가 낮 동안에 부르짖으나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며 밤 동안에도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오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신뢰하였고 그들이 신뢰하였기에 주께서 그들을 구하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었더니 구원을 받았고 그들이 주를 신뢰했더니 수치를 당하지 않았나이다.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에게 멸시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조롱하며 비웃나니 그들이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주께서 자기를 구하실 줄 신뢰하였도다. 주께서 그를 기뻐하시니 그를 구하시게 하라 하나이다. 그러나 주는 나를 태에서 꺼내신 분이며 내가 내 어머니의 가슴 위에 있을 때 내게 희망을 주셨나이다. 나는 태에서부터 주께 맡겨졌으니 주는 모태에서부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고난이 가까이 왔으나 도울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바산에 힘센 황소들이 나를 둘러쌌나이다. 그들이 내게 입을 벌림이 마치 찢고 울부짖는 사자 같나이다. 내가 물같이 쏟아졌으며 나의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내 심장은 밀초 같아서 나의 내장 가운데서 녹았나이다. 내 기력이 질그릇 조각같이 말랐으며 내 혀는 이틀에 붙었나이다. 또 주께서 나를 사망의 신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인의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들을 셀 수 있으니 그들이 나를 보며 쳐다보나이다. 그들이 그들 가운데서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그러나 오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오 나의 힘이시며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혼을 칼에서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이는 주께서 유니콘들의 뿔들로부터 나를 들으셨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양하라. 너희 야곱의 모든 씨들아 그를 영화롭게 하라.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씨들아 그를 두려워할지어다. 이는 그는 고통받는 자의 고통을 멸시하거나 증오하지 않으셨고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도 않으셨으며 그가 부르짖을 때 들으셨음이라.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양이 주께 있으리니 나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온유한 자는 먹고 만족할 것이요 주를 찾는 자들은 그를 찬양할 것이니 너의 마음이 영원히 설 것이라. 세상의 모든 끝이 기억하고 주께로 돌이키리니 민족들의 모든 족속들이 주 앞에 경배하리이다. 이는 왕국이 주의 것이요 주께서 민족들 가운데 통치자시기 때문이니이다. 땅 위의 모든 풍요로운 자들이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로 내려가는 모든 자들도 그 앞에 절하리로다. 자신의 혼을 살려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으리다. 한씨가 그를 섬길 것이요 그것이 주께 한 세대로 여겨지리라. 그들이 와서 태어날 한 백성을 위한 그의 의를 선포하리니 이는 그가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왕은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따라다닐 때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도망다닐 때 너무나 배고팠을 때 그는 아이멜렉이라는 제사장의 손을 통해서 그 성소에 차려놓은 빵, 진설병이죠. 진설병까지 먹었습니다. 이거는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거죠. 결국 다윗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다 가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건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첫째는 선지자요, 둘째는 왕이요, 셋째는 제사장이죠. 구약시대에 말이죠.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저 사탄도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었어요. 근데 그림이 타락한 거죠. 자, 이렇게 다윗의 기도인데 시편 22편이 다윗의 기도 가운데 다윗이 기도하는데 그 당시 그 안에 있던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하시는 말씀을 대언하게 했어요. 물론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했는지 많이 나와 있지만 그러나 시편 22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셨고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고 오히려 그분이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이러한 깊은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이 긴 시편 말씀을 지금 다 읽은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제목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극심한 고난과 수치 가운데
버림받으시면서까지도 자신이 베푸실 은혜를 즐거움으로 바라보신 예수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좀 깨닫는 은혜가 있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전파되기를 제가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참 우리를 위하여 극심한 고난 가운데 그 세상죄가 담겨있는 그 잔을 그 마시고 그 마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로 올라가신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깨달아서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이 다윗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마 그 당시에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정도의 고난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잠시 버림받으면서 십자가에서 외칠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을 그 다윗의 입을 통해서 천년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했고 또 예수님께서 그 고난 중에서 수치 가운데서도 즐거움을 잃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시편 그 22편 마지막 9번에 여러분 들으셨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6시간 동안을 홀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면서 참 부르짖었죠. 이 시편 22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여기에 대해서 복음서에 나오죠. 특별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마태와 마가는 증거했습니다. 비슷한 내용을 증거했어요. 제9시경에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이렇게 증거, 마태가 증거했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기적을 통해 배불리 먹이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말이죠. 이런 분인데 아무 말도 못하고 채찍에 맞고 엄청나게 몸 전체가 그냥 뭐 벌레처럼 말이죠. 피투성이가 되고 찢기고 말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십자가에 이렇게 올라가실 때도 달리실 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럴 때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 뭐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그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는 장면을 그 사도들은 봤죠. 그래서 십자가 상에 달려가지고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고 아버지에게만 이렇게 말씀했죠. 아까 22편 5절로 8절 보면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에게 멸시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조롱하며 비웃나니 그들이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주께서 자기를 구하실 줄 신뢰하였도다. 주께서 그를 기뻐하시니 그를 구하시게 하라 하나이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그 막 십자가 아래에서 부르짖는 사람들의 외침 소리를 들으시고 아버지께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조롱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마태복음 27장 42절로 43절 보면은 마태가 이것을 증거했죠. 그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면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으리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으니 만일 그분께서 그를 원하시면 당장 그를 구원하시게 하라.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조롱을 받으시면서도 주님께서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조롱과 모진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나면은 주님이 받으실 그 놀라운 즐거움 이것을 바라보신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막 주님을 향해서 야유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지요.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이게 뭐 황소라고 그랬죠. 이게 사실 그 루시퍼 덮는 그룹의 모습이 황소 모습이었어요. 에스겔서 보면 나오죠.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마귀 같은 사람들이죠. 바산의 힘센 황소들이 나를 둘러쌌나이다. 그들이 내게 입을 벌림이 마치 찢고 울부짖는 사자 같나이다. 이 황소들, 그 사탄의 사탄에게 속은 그 많은 사람들이 황소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막 십자가에서 끌어내리려고 그랬죠.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져야만, 내려와야만 우리를 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걸 아는 거죠. 마침내 이제 주님은 완전히 탈진을 했죠. 피 흘리고 말이죠. 또 옆구리에 창을 찔러니까 물이 흘러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4절, 15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께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물같이 쏟아졌으며 나의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내 심장은 밀초 같아서 나의 내장 가운데서 녹았나이다. 내 기력이 질그릇 조각같이 말랐으며, 완전히 이제는 뭐 탈진이 된 거죠. 내 혀는 이틀에 붙었나이다. 또 주께서 나를 사망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건 사람들이 못 들었죠, 그 당시에. 아버지 하나님께만 말씀드린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몸이 완전히 탈진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혀가 이틀에 딱 붙어가지고 호흡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 광경을 본 요한이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이렇게 증거했어요. 이 일 후에 예수께서는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목마르다 하시니 이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함이라.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그 전에 아버지께는 내가 물같이 쏟아졌고 내 뼈는 어그러졌고 심장이 밀쳐갔고 내장이 녹았다. 내장까지 녹을 정도다. 기력의 질기를 쪼갛지 말랐고 내 혀는 이틀에 붙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르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 시편 22편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다윗의 기도 가운데 사실 뭐 다윗 자신을 위한 기도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또 그 당시 십자가상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이것을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말이죠. 내가 내 모든 뼈들을 셀 수 있으니 그들이 나를 쳐다보나이다. 그들이 그들 가운데서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십자가의 몸이 탁, 십자가 딱 세워질 때요, 주님의 몸의 중심이 아래로 탁 내려왔죠. 뼈들도 그냥 아래로 그냥 다 내리쳐지고요. 내장도 밑으로 다 완전히 쏠렸겠죠. 그때 주님은 그 뼈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오도도둑 하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냥 내가 참 내 모든 뼈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제비 뽑고 또 나눠 가지는 이러한 장면을 보셨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했는데, 마태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본 것을 증거했죠. 그들이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 주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선지자가 바로 다윗이죠.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이 그들 중에서 나의 옷을 나누고 또 나의 속옷을 놓고 제비 뽑았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뭐 다윗의 옷을 누가 제비 뽑고 나눈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께서 앞으로 예수님의 속옷과 겉옷을 나누고 제비 뽑을 일을 미리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자, 하나님이 말이죠. 창조주가 사람이 되셔가지고 온갖 고난과 조롱과 박해를 다 받으시고 극심한 고통 수치 가운데서도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미리 바라봤죠.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다. 이런 말씀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했죠. 자, 주님이 오신 목적은 이렇게 고난과 죽음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걸 깨닫는 게 은혜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들에게 편지할 때 이런 말씀을 증거했어요. 히브리서 1장 12장 2절을 보게 되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 고통 가운데서요, 자기 바로 앞에 이제 부활하시면은 바로 앞에 즐거움이 온다.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수치를 개의치 않는다는 말이 킹제임스 버전, 영어 버전을 보게 되면은 despising the shame 그랬어요. 아유, 그 뭐 부끄러운 거 다 내놓고 있는데 이 부끄러운 거 내가 아이 미워, 이거 나하고 상관없어. 내 즐거움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건 너희들 보려면 마음대로 봐라. 나를 수치스럽게 하면 얼마든지 해라. 그러나 나는 내 즐거움을 미리 본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닙니까? 또 보이지 않은 것의 증거라고 그랬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서 수치스러운 일을 많이 당하죠. 많이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는 아무것도 아니죠. 죽어도 주님 나라에 가는 거, 이것만 생각하면은 찬송이 나오는 거죠. 옛날 그 로마 시대에 말이죠. 로마 시저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에 타 죽었죠. 또 그 다음에 중세 암흑 시대에도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그들도 불에 타 죽고, 또 로마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로마에 불을 냈다는 그 누명을 씌워서 그래가지고 그들 다 로마 원형 경기장에 모아놓고 말이죠. 이 사자들을 풀어가지고 얼마나 죽였어요? 근데 어떤 사람, 이그니타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야, 사자야, 내 머리부터 먹어라. 그래야만 내가 더 빨리 우리 주님 만난다. 이렇게, 사자를 향해서 말이죠. 큰 소리로 외칠 정도로 그 즐거움이 있었던 거죠. 죽음이 앞에 있지만은 죽음보다 죽음 저편에 있는 즐거움이 더 크다. 여러분, 이런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이 즐거움이 없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오고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주님을 다 배반합니다. 옛날 보세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그거 한 사람들 보세요. 그건 뭐가 그렇게 두려워가지고 말이죠. 감옥 가는 게 뭐가 그렇게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온 교단이 다, 이건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타협을 했습니까? 그렇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혹독한 고난과 수치 가운데서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시게 될 때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는 오순절 이후에 말이죠, 그것을 미리 보신 거죠. 우리까지 보신 거죠. 이게 아버지가 즐거워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장면에 대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렇게 속으로 말씀하신 거죠. 시편 22편 22절로 23절에 나오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며, 자신을 믿는 사람이 주님이 형제가 될 걸 미리 보셨죠. 회중 가운데서 내가 주를 찬양하리라. 주의 첫날 모여가지고 성도들이 말이죠, 예수님의 형제가 돼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 이 모습을 미리 보신 거죠.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너희요, 그를 찬양하라. 너희 야곱의 모든 씨들아. 야곱의 씨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씨들아, 그를 영화롭게 하라.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씨들아, 그를 두려워할지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사람은 성령을 주셔가지고 자신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 아닙니까? 같은 영을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를 믿으시고 거듭나셨다면. 그러면 교회에서 형제, 자매 이렇게 하는 말이 가장 복된 말이죠. 그게 뭐죠? 당신은 예수님의 형제고 예수님의 자매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해? 우리 같은 죄인들이 말이죠.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자매가 됩니까? 이거 깨달으신 거 엄청난 거 이게 처음 사랑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시게 될 때 자신을 믿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 차별 없이 성령을 통하여 자신의 형제들이 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게 될 것을 마음에 그 품으니까요. 모든 고난과 수치를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후 마리아를 만나셔서요. 하신 말씀 가운데 아주 정말 예수님의 즐거운 그 즐거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요한복음 20장 17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또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라. 그 제자들 모이는 제자들 있잖아요. 제자들이 내 형제야. 야, 엄청난 겁니다. 베드로도 자신의 형제고 요한도 야고보도 모든 제자들 거기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자신의 형제라.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그랬죠. 왜 올라갑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것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실을 보고하러 올라가셨죠. 금방 올라가지 않았다는데 금방 또 나중에는 말씀하셨어요. 뭐 잠시면 그냥 올라가시니까. 자, 히브리서를 쓴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인의 형제가 된 사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로 13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우리 예수님이죠.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죠. 모두 한 분으로부터 나왔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니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의 교회가요 얼마나 귀한 곳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는 거듭난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 앞에 찬송하고 경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교회가 아니죠. 정말 저 이북의 지하교회 정말 숨어서 예배드리는 곳일지라도요. 그들이 교회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건물 속에 있고 아무리 화려한 성가대가 있고요. 화려한 무슨 엄청난 악기들 가지고 노래를 해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그 기도와 찬송 소리는 주님이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이름을 부르죠. 나더러 주여주여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즐거움을 말씀하셨는가? 이게 이제 26절로 29절에 나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이제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내려오실 때 그분의 왕국 세울 때 예수님께서 그랬죠.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왕국이 마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이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이게 이 때가 이루어지는 것을 본 거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온유한 자는 먹고 만족할 것이요 주를 찾는 자들은 그를 찬양할 것이니 너희 마음이 영원히 설 것이라. 세상의 모든 끝이 기억하고 주께로 돌이키리니. 그때는 뭐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믿지 않은 사람은 다 이미 심판받은 후니까
그때는 정말 세상의 모든 끝이 주님을 기억하고 주께로 돌이키는 이런 얘기죠. 민족들의 모든 족속들이 주 앞에 경배하리라. 지금 뭐 유엔의 대표, 모든 민족의 대표들이 유엔에 있지만 그들은 주 앞에 경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은 민족들의 모든 족속들이 주 앞에 경배하리라. 이는 왕국이 주의 것이요 주께서 민족들 가운데 통치자시기 때문이니이다. 주님이 통치자죠. 주님이 오시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지, 뭐 이게 주님이 기쁨이었어요. 제가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고 공부한 후에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데요. 성경의 주제는 왕국이니라, 킹덤이다, 킹덤. 이걸 우리 개혁엔 전부 나라 그래 놓으니까 이게 왕국이 뭔지도 모르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왕국 그러니까 또 쓰지도 못하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래서 주님이 통치하신대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지 않는다고 무천년주의자들은 난 이해를 못하겠어. 어떻게 지금 하늘에서 어떻게 철장을 가지고 통치합니까? 주님이 말도 안 되죠. 예, 왕국이 주의 것이요 주께서 민족들 가운데 통치자시기 때문이니이다. 땅 위의 모든 풍요로운 자들이 먹고 경배할 것이요. 그때는 다 풍요하죠.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빈부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풍요로운 자들이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로 내려가는 모든 자들도 그 앞에 절하리로다. 자신의 혼을 살려둘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혼을 살려줄 수가 없죠. 살아있는 혼이 살아서 하늘에 가게 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랬죠. 믿음의 결국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혼이 구원받아야 되겠죠. 혼이 죽어가지고 저 지옥 가도 안 되고 구천을 돌아다녀도 안 되겠죠. 옛날 우리 조상들은 사람이 죽으면 혼이 구천을 돌아다니며 굶고 있는 줄 알아가지고 제사상 차려가지고 들어오시라고 그랬잖아요. 참 혼이 구원받지 못할 때 얼마나 이게 비극인지 모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즐거움 중에 즐거움, 또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이 은혜 시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또 휴거될 때까지 은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태어날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통치자들이 될 그리스도인들을 한 씨라고 얘기했어요. One seed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30절로 31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씨가 그를 섬길 것이요 그것이 주께는 한 세대로 여겨지리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지금 이 세대가 은혜 시대라고 그러죠. 한 세대로 여겨지리라. 그들이 와서 태어날 한 백성을 위한 그의 의를 선포하리니 이는 그가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러죠?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성경대로 살아나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 예수님이 하신 의,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려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성령을 거듭나신 여러분들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사람들입니다. 이 면류관이 뭡니까? 왕관이죠. 면류관.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는 나를 인하여 주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도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그의 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도 주실 것이다. 간절히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면서 정결한 삶을 사는 사람,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육신과 욕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처럼 정결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안고 내려와서 함께 통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뭐라 하십니까? 우리가 참으면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했죠. 그와 함께 통치할 것이다. 찬송가에도 뭐라 했죠?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때 되면은 우리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그리고 그와 함께 다스리리 이런 찬송을 만들었죠. 이 찬송가 옛날 그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만든 찬송 중에는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는 그 메시지가 많이 들어 있는데 참 주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도 많이 들어 있지만은 자꾸 시간이 가면서 찬송가에서 그 재림과 주님과 통치한다는 이 메시지를 자꾸 지워버렸죠.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요. 이렇게 성전을 건너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얼마나 축복된 사람들인가 여기에 대해서 로마에서 권한받는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죠.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하나님의 것이 뭐 하늘과 땅 아닙니까? 하늘들입니다. 야 하늘들에 얼마나 많은 은하계 성단 별들 많습니까? 엄청난 별들 별들을 다 숫자로 세신다고 그랬죠. 이름을 부른다고 그랬죠. 그 별들로 이제 앞으로 주님이 통치한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그때가 되면 그 모든 별들에도 모든 사람들이 영원 부흥토록 살 겁니다. 주님이 괜히 만들었겠습니까? 다 둥글둥글한 건데요. 우리가 볼 때보다 반짝반짝하지만은 가까이 가보면 전부 둥근 원 아닙니까? 둥근 형체 아닙니까?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래서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뭐죠? 독생자 예수님의 형제가 됐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예수님과 이제 함께 가진 조인트 카운트예요. 조인트 카운트. 모든 게 다 하늘과 땅이 예수님 거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은 조인트 에어예요.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로마에 있는 형제 자매들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그대로 고난 받았죠.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영광이라는 건 주님이 오실 때 받을 상을 얘기하는 거죠. Glory. 이런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의 감이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 위해서 고난받은 만큼 영광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사역을 끝내셨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내가 모든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그랬어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을수록 그것이 바로 고난받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야만 상도 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 고난도 안 받고 어떻게 상을 받아요? 이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엄청난 고난 속에서 뭐 감옥도 들어가고 뭐 그러고 뭐 한자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 자녀된 그 상속받는 사람들이 말이죠. 이 땅에서 평안히 살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세상 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젊어서는 고생을 사서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지금 뭐 100살까지 살아도 젊은 거 아닙니까? 70년, 80년, 90년, 100살 살아도 영혼에 비하면 젊은 사람들이죠.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생을 사서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아니 뭐 사야 될 것도 많죠. 음식도 사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살 것이 많아요. 그러나 진짜 사야 될 것은 뭡니까? 예수님과 고난받을 일이 있으면 내가 사야 돼요. 억만금을 내서라도 사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 물질을, 내 몸을 어디다 투자하느냐?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일에 내가 투자한다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으신 예수님과 함께 누릴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그랬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비참한 자다. 나는 이 세상에서 이제는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다. 그러나 주님만을 기다리고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을 바라본 이 사도 바울은 옛날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을 다 정리하고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아버지께 드렸잖아요. 이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라고 그랬어요. 예배에 뭐 모여서 뭐 그냥 노래 부르고 뭐 기도하고 뭐 이렇게 성도 교제하고 뭐 이런 거, 물론 이것도 예배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은 진짜 합당한 예배, 이것은 뭡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몸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마음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 추녀회가 마음만 드렸나요? 마음도 물론 드렸죠. 그러나 몸까지도 드렸죠. 뭐 누가 그러는데 뭐 춘향전에 이게 사실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난 모르겠지만 참 이것이 참 한국의 어떤 옛날에 누가 만든 그런 스토리지만 그 속에서 그 절개를 통하여 어떤 죽음이 와도 절개를 지키는 그 춘향기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순교까지 불사하는 참 이런 일, 죽기까지 신실한 이런 일, 이런 일을 하는 사람 바보가 아니죠. 옛날에 손양원 목사나 주규철 목사 사서 고생했죠. 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컴프로마이즈 하는 사람들이 바보죠. 자,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알고 주님의 즐거움에 여러분이 동참하여 주님처럼 참 때로는 버림받은 것 같고 때로는 정말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지라도 이것이 주님 때문에 한 일이라면 그 앞으로 주님으로 받을 상을 생각하면 즐거움으로 다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즐거운 가운데 모든 고난과 수치를 다 이기시고 개의치 않으셨던 주님의 그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주님의 즐거움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고 주님을 더 극진히 섬기고 주님을 위하여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지 않고 고난을 사서 얻을 수 있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의 혼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모든 고통을 인내하며 감사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행하여 드리는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